아주 좋은 시간이죠.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방송 활동을 통해 그는 대중과 소통하고 음악만큼이나 다양하고 풍부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나 괜찮습니다. 봉봉님께서 회사 지각했는데요. 그거 안 들키려고 가방이랑 자켓을 화장실에 가져다 놓고 지각 안 한 것처럼 가벼운 복장으로 사무실 들어왔는데 좀 이따 옷 가지러 갔더니 옷이랑 가방이 없어요. 어째요? 언제 그랬냐는 듯 잊어버렸어요. 피아노 앞에만 있었다면 몰랐을 훈훈한 사연들을 맛깔나게 전합니다. 작곡가, 연주가가 아닌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이루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 루마 씨는요, 일단 정말 심성이 정말 고우신 분이에요. 곱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이 끼치실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항상 라디오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음악가리 이루마다 이렇게 전환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라디오 DJ인 상태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네, 또 다음 방송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다양한 방송 활동 중인 작곡가 이루마. TV 프로그램 녹화를 위해 다시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하고 매일 늦는 이루마. 저요? 저 무슨 소리예요? 지금 1시 반부터인데. 내가 항상 30분 전에 와. 형은 역시 제일 일찍 오십니다. 워낙 바쁜 사람이세요. 멋있으시죠? 함께 방송을 하며 친하게 지내다 보니 스스럼 없이 농담도 주고받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루마는 되게 길고 저는 이렇게 짧아요. 이거 이루마, 저는 이런 거. 아닌데. 한 줄이야. 언제 그랬냐는 듯 묵묵히 대본을 익히는 이루마. 어떤 일이든 자신의 몫을 완벽히 해내기 위해 매사 준비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성격이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또 다양하게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고 있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전태 형 같아요. 나이는 더 어리지만. 그래서 보면 그냥 왠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녹화장으로 들어갑니다. 다 지내셨죠? 자, 카메라 스타트. 음악이 가득한 이 홍대 그 느낌을 네. 확 받을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스탠딩. 일본 그룹 HY도 네. 실력 있는 유명한 밴드죠. 1997년에 유행했던 음악.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안 듣고 싶어요. 네. 저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어떤 제가 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기도 해요. 좀 더 친숙하게 또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굉장히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또 득이 되고, 그리고 좀 대중성을 좀 더 띈 어떤 음악가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송 활동을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죠. 계속되는 초여름 날씨, 더위를 신바람으로 날려보낼 신나는 행사가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을 신바람, 춤바람 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서울 댄스 프로젝트. 작곡가 이루마도 홍보대사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프로젝트 취지에 걸맞는 신나는 무대가 이어지는데요. 맞다라고 생각 그 정도만 생각했지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루마 씨, 박수를 한번 주세요. 이루마 씨 축하드립니다. 멋진 말이에요. 춤은 살아있는 음악이다. 네, 살아있죠. 네.
그냥 음악이 어쩌면 춤 때문에 탄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오. 춤을 추다 보니까 거기에 박자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때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악기가 탄생을 하고. 오. 네, 그렇죠. 네, 위쪽 캐럿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나눔 활동 등에 참여 중인 작곡가 이루마. 이런 활동엔 신바람 나는 세상,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 홍보대사를 해봤지만 가장 신나는 어떤 그런 임무를 맡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춤추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는 감추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또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고, 또 그 에너지를 또 나눠주면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